나무 국자를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, 중간에 형태는 작고, 이제 홈을 파나가다가, 중간에 큰 옹이가 발견이 돼가지고, 결론은 국자 만들기를 실패했습니다. 쎄빠지게 작업했는데, 옹이를 처음에 위에 나온 걸못본 건지, 겉에서 볼 때는 옹이 있는 걸못 봤는데, 홈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옹이가 큰게 나왔어요, 중간에. 그래, 아깝지만은 실패했습니다. 나무국자는 다음에 다시 도전해야 되겠네요. 그리고 저녁에 심심해갖고, 이걸 새로 만들었습니다. 나무 주걱입니다. 주걱. 요거는 변형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요거는 좀 쉽더라고요. 요건 뭐 집에서 당장 뭐 써먹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. 아, 그 나무 국자가 아쉽네요. 작업이 잘돼 갔는데. 나무 국자는 다음에 하여튼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. 이거 괜찮지요? 라면은 다 넣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꼭 넣어야 라면 제맛이 살아납니다. 국자 만들 때는 모르겠던데, 국자 만들기 실패하고 나니까 몸이 억수로 갑자기 더 피곤해지는 것 같네요.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, 아, 참. 이 바다가 안 보이소. 이 밤새도록 그 나무국자 깎은 찌꺼레기들입니다.
어제 저 나무국자 만들다가 실패했는데, 나무국자만 실패했는 게 아니라, 이거 연장 하나도 작살났습니다. 이게 저 곡한도라고 해가지고, 그 홈팔 때 이거 쓰는 거거든요. 요, 앞대가리가, 요, 약간 요 둥그렇게, 이런 홈을 용이하게 파도록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, 날 이거 다 깨먹습니다. 이거 안 보이소, 이거? 옹이판에다가 이렇게 되십니다. 이래저래 어제는 완전 헛수고 했는 것밖에 안 됩니다. 다음에 하면 또잘 되겠지야.